자, 2020년도 10월 7일, 오늘 종합 주가가 조금 좀 빠져가지고 개파락으로 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 잠시 종합 주가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잠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종합 주가가 아침에 개파락으로 해서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5구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조정이 올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요,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약 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2,000원까지 빠지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얼마까지 왔냐? 지금 약한 4,000원 가까이 반등권이 왔습니다. 결국 70% 정도밖에 못 올라온 종목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지금 늘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두달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셔야 돼요. 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2,000원에서 지금 70% 정도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보시다시피 3,245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0원이 넘어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1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자, 만에 하나 종합주가가 여기에서 대폭락이 와서 지난번처럼 제2차 팬데믹 사태가 터진다면, 그러면 대박이죠?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초대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거나 종합주가가 지난번처럼 1,400포인트까지 대폭락이 터지는 장이 지금 아직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매수를 땡겨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셔야 돼요.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바닥에서 약 100%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두달 동안 하락, 또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또한번뭐한30% 반등권이 오면서 또 하락. 이제 요 구간에서 잘 보시면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두달 동안 하락, 또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또두달 동안 하락. 이제 올라올 구간이 아닙니까? 올라올 구간.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짧으면 한 달, 두달 내에 30%는 먹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를 주면서 주가가 지금 더 이상 추가 급락이 없잖아요. 전저점. 이 3,000원을 안 깨면서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로 땡기면은요, 틀림없이 수익이 날 종목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공황이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뭐 다음 달에서부터 만약에 급락을 했다라고 대공황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직은 뭐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기미도 없지만 만에 하나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최악의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또 이번에 급락장이 끝나면 또 반등권이 올거 아닙니까? 물려도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물려야 손절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셔야 돼요. 자, 종합주가 1,400포인트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230개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지금 아직 70%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다른 종목은 500%, 700%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지금 70%밖에 못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잠재 자산이 6천 원이 넘습니다. 그럼 6천 원이 넘으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100%는 먹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셔야 됩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손절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 만약에 3,000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하늘이 돈 벌라고 그냥 물량을 그냥 떠넘겨준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급등주 같은데 올라가서 바닥에서 지금 700% 800%씩 오른 종목들 종합주가가 지금 최고점이잖아요.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이게 대공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일 때 지금 700%, 800% 오른 종목,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700%, 800% 오른 데에서 몇푼 먹자고 들어가서 위험하게 달라당달라당 거리면서 마음고생하시면서 투자를 할 거냐. 다 고평가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현재가가 잠재자산 대비 지금 반토막 난 이런 종목들.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셔야 되는데,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합시다. 종합주가가 지금 2,400포인트를 치고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대공황이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만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종목을 잡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급락할 일이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 주고 물량 매집하고 금액 기간 조정을 줄 때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땡기시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소한 100%입니다. 내 잠재자산을 치고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무조건 따블이 터지게 돼 있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려고 그러면은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 맨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멤버십 회원 후원금이 100만 원이죠. 자, 왼쪽 상단에 이 메모장을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을 후원을 한 종목을 추천받는데 100만 원을 후원을 하시면은요 그 100만 원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똑같이 이 종목에 똑같이 매수를 땡기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매수를 땡길 거예요. 자,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이 100% 수익이 나면 제가 후원금을 전액을 다시 1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 또한 100만 원을 갖다가 후원금을 받은 것 같고 100만 원으로 이 주식을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100만 원 수익금 난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후원해 줬던 분한테 다시 100만 원을 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무료 추천이 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0% 수익이 났을 때 후원금 전액을 제가 돌려드리고 그럼 100만 원이 저한테는 원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을 근거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코인을 구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매달 6%에서 30%씩 제가 번 수익금에서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안내를 말씀을 드리면 이 관성,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매달 18일 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금리 시대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점점 금리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통장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넣어놓을 수 있는 그 기간만큼 내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투자는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십시오. 주주로 가입하시면은요, 저희는 지금 9회분 이제 법인 설립이 된지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금 쭉 보시고요. 현재 이 국민기업 관성의 자본 총계에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자, 직접적인 투자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대신 자금을 굴리면서 내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안전하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되시는 분들은요, 이게 주주금으로, 출자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금융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을 받으셔서 100%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을 후원을 하면 제가 종목 이름을 가르쳐 줄 것이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에 저는 그 100만 원 받은 것 같고 똑같이 매수를 해서 100%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추천을 받았던 분들도 100% 수익이 이미 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100% 수익이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100%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추천을 받았을 때 후원했던 그 100만 원을 제가 도로 돌려드립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피는 겁니다. 자, 100만 원을 돌려드리면 100만 원의 수익 원금이 나온 거죠. 자, 그 돈 갖고 KS코인 국민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KS코인 이 KS코인에 매달 지불되는 배당금이 더 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노리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코인에 대한 안내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국민기업 대한민국에서 최초
디파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 이 디파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화폐는 자산이 없는 무형적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자산이 있죠. 왜? 저희 카페에서 1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 같고, 후원금을 100% 수익 나면 후원금 자체를 다 무료로 다시 원금을 돌려드리면 무료 추천이 되는 거고요. 이미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이 나온 거에서 디지털 화폐를 구입하시는 분, 100만 원을 구입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100만 원의 수익금 나온 거 같고, 100만 원은 지금 당장이지만 이게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것만큼 매달 올라오는 수익률의 변동폭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제공해 드리는 디지털 화폐 KS 코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 디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 모듈, 수익 모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근거가 나오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디파이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시스템을 저희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수익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의 변동폭만큼 이율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KS 코인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요. 매달 수익이 나는 게 공개적으로 자산 플러스 영업이익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 디지털 화폐 KS 코인의 수익률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요.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시고요. 간접적인 투자를 나는 주식 투자해서 무섭다. 그 대신 돈은 내가 좀 굴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을 하시거나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보수익을 나는 쫓고 싶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KS 코인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재테크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